이 요요 현상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통계에 따르면 다이어트 후 5년 만에 본래 체중으로 돌아올 확률은 무려 78%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칼로리 섭취를 줄여서 체중을 급속하게 감량한 뒤에 원래 먹던 양으로 돌아가면 당연히 살이 찌게 됩니다. 운동이 동반되지 않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근육이 쉽게 빠지게 되는데 이때 우리 몸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지방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취하게 되고 근육량 감소로 인해서 기초 대사량은 줄어들고 지방 축적은 가속화되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 살이 쉽게 찌는 체질이 되어버리는 거죠. 초저열량식으로 다이어트를 할 경우 살이 찌는 체질로 변화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어떤 음식이 좋을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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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요리하는 한의사, 다이어트의 전설로 불리는 김경호 한의사입니다. 오, 근데 운동 정말 많이 하시나 봐요. 네, 운동 좋아합니다. 이야, 와, 오, 제가 이게 안 달라고 그러네요. 오, 그런가요? 더욱더 궁금증이 생기는데 혹시 네네. 좀 보여주시죠? 아, 그럴까요? 예. 아, 또 요리하러 왔는데 또 몸을 보여주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시죠? 아니, 진짜 그냥 바디빌더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예, 근육이 잘 이렇게 만드셨는데 근데 제가 또 살짝 듣기로는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몸이 막 100kg이 넘는 아주 거구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그때 당시에는 제가 40대 초반에는 뭐 배가 거의 46인치까지 됐었고요. 몸무게가 110kg대를 유지할 정도로 막 엄청 컸고요. 네네. 그때는 약간 이제 비만인에 가까웠었죠. 수많은 다이어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근육을 유지하면서 오늘 그 다이어트하는 비결들, 건강한 다이어트 비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슈퍼푸드, 돼지고기 앞다리살과 새송이 버섯, 그리고 냉장고 속 채소들만 준비해주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돼지고기가 다이어트 음식이라고는 잘 생각지 않는데 그쵸. 이 다이어트 음식이 됩니까? 보통 이제 고기 하면 닭고기를 먼저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 돼지고기만큼 또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이 없습니다. 특히 앞다리살이나 뒷다리살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낮거든요. 그래서 고단백이면서 저지방 식품으로 아주 좋고요. 핏물을 충분히 제거한 돼지고기를 넣고요. 앞다리살. 예, 요건 지금 앞다리살입니다. 핏물을 제거한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냄비에 넣어준 후 잡내를 제거해줄 양파와 된장을 넣고 40분간 푹 끓여주면 되는데요. 돼지고기만 하면 동물성 단백질만 섭취하는 좀 한계가 있어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도 같이 해주면 좋거든요. 버섯인데도 불구하고 단백질 함량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새송이거든요. 새송이에는 약 2.5에서 4% 정도의 단백질 함량을 갖고 있거든요. 준비한 각종 채소들은 가지런히 썰어 찜기에 넣고 쪄주고 고기는 푹 삶아주면 되는데요. 고기가 삶아지는 동안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죠. 한의학적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만한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좀 있나요? 네, 있죠.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하러 가면 한의사 때 침을 넣잖아요. 예, 예. 네, 그렇죠. 그중에 식욕 억제에도 도움이 되고 포만감에도 도움이 되는 혈자리를 알려드릴까 하겠습니다. 식욕 억제, 포만감을 줄 수 있는 혈자리가 있어요? 네, 네. 그게 어디죠? 바로 기점. 기점? 네, 기점. 배고플 기. 그러니까 기자구나. 예, 그걸 좀 안정화 시켜주죠. 귀 여기 앞에 요 나온 거 있죠. 아, 예, 예. 여기서 살짝 안쪽으로 중앙에서 살짝 밑에 쏙 들어간 데 있어요. 쏙 들어가요? 예. 이게 특히 이제 배고픔 많이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너무 고파 죽겠어, 막 이런 분들. 요럴 때마다 눌러주면 좋은데요. 요 누르는 방법 두 가지야. 손으로 이렇게 살짝 밑으로 해서 꼭 눌러주는 방법 있고요. 눌러서 예. 아프다 그러면 살짝 힘 뺐다가 다시 꾹꾹 눌러주는 방법. 양쪽 눌러서 다 아픈 쪽으로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네네네. 이제 먹고 나서 아니면 먹을 때라도 좀 포만감이 빨리 느껴지면 좋겠다.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줘야 되거든요. 바로 그 자리가 손바닥에 보면 노궁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노궁이요? 손을 이렇게 살짝 쥐어보시면 네네네. 살짝 쥐어보시면 네. 여기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사이. 네, 그 그냥 사이. 손바닥 중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자리, 노궁이라는 자리예요. 네네네. 양쪽을 눌러서 더 아픈 자리를 눌러주시면 좋아요. 양쪽을 동시에 눌렀을 때
또는 요걸 잡을 때 여기 중지를 이렇게 잡아보세요. 여기 딱 잡고요. 예, 잡고 엄지를 여기 대요. 그럼 앞으로 쭉 밀어요. 그러면 힘 안 들이고 누를 수 있어요. 오, 예. 오, 이거 압력이 굉장히 센데요? 예, 세요. 식후에 야 빨리 포만감도 오고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켜줘야겠다 싶을 때 눌러주시면 좋아요. 저 무지 배고픈가 봐요. 엄청 아파요. 네. 이야. 맛있게 썰어야죠 또. 네, 맛있게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네네네. 이야. 고기는 역시 큼직큼직하게 썰어야 제맛인 거 다들 아시죠? 여기에 수제 간장 소스까지 곁들이면 돼지고기 채소찜 완성입니다. 그럼 한번 맛을 볼까요? 맛을 봐야겠죠. 네. 파프리카도. 와, 이거 한 입에 들어갈까? 아, 저는 도전해 보겠습니다. 한의사님은 한 입에 꿀꺽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해 봤는데요. 역시나 무리였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돼지고기 수육에 부들부들하고 이 야들야들한 느낌이 있고 버섯에 네네네. 새송이 버섯에 꼬들꼬들함이 또 같이 있어요.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정말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한번 맛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니 이렇게 먹으면 진짜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좋아하는 너무 맛있는 음식이네요. 네네. 이렇게 하면 다이어트 정말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네네.